저는요, 오늘 먹어볼 건 시외에서 파는 고기 듬뿍 불고기 백반입니다. 가격은 3,900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좀 비싸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정도도 저렴하다고 느껴지네요. 나트륨 993mg에 열량 586칼로리입니다. 보면 제가 오는데 약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흰 쌀밥에 고기, 백반이랑 네, 김치 이렇게 들어있네요. 전자레인지 한 1분 30초에서 2분 데우면 됩니다. 뚜껑 불리고 덮어도 된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젓가락도 챙겨줘요. 근데 숟가락은 따로 없어요. 시외에 보니까 제가 다니는 데는 제가 이거 산 곳에는 숟가락은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젓가락으로도 잘 드시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적혀있네요. 젓가락에는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돼지 간장 불고기고요. 맛있어요. 이 정도면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김치는 여기 덜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김치가 이제 익은 김치가 됐는데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에 맛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네요. 흰 쌀밥은 아니고 여기 현미인지 뭔지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안 적혀있긴 한데 현미 같은 게좀 들어있어. 김치 맛있네요. 새콤달콤한 달콤? 새콤짭짜름한 김치입니다. 묵은지, 묵은지. 맛있어요, 김치가. 김치 너무 맛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거 김치 불고기 볶음인가? 그거 먹고 오늘 학교에서도 김치 가추동 덮밥 나왔었거든요. 양이 적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가? 양이 적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습니다. 여기 버섯도 들어있네요. 어저께 거에는 버섯은 안 들어있었거든요. 버섯도 들어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이라고 적혀있네요. 당근이랑 저 어릴 때 버섯을 싫어했는데 나이 드니까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맛있더라고요.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말이 별로 없는 이유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정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배도 막 고프진 않았는데 점심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먹긴 해야 될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푸짐하네요. 어제는 사실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먹어가지고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냉면도 해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점심 때 밥을 먹어가지고 낮 2시쯤에 먹었어요. 지금 밤 12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도 막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역시 점심을 먹어야 내일도 점심 먹고 싶은데. 내일은 멀리까지 가서 운동할 생각이라서 점심 못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좀 양이 적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상아김밥 1,000원짜리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두개 사면은 1,900원이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